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적지 않은 유입 인구의 표심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제주 지역 유권자층의 변화와 이에 따른 후보들의 전략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조천읍에서 감귤 농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호선 씨. 20대 초반에 고향 제주를 떠났다 지난해 귀농한 김호선 씨는 이번에 처음으로 제주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경제 발전이 제주도 잘 사는 제주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내놓는 후보에게 좀 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내 19세 이상 예상 유권자는 49만 658명.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44만 1,470명보다 11%, 4만 9천여 명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갑선거구가 18만 9천 명으로 1만 6천 명 늘었고, 제주시 을과 서귀포시 선거구도 각각 2만 1천 명과 1만 2천여 명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제주로 삶의 터전을 옮긴 유입 인구층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연령대는 30대와 40대가 25%와 22%로 가장 많고, 50대 16% 순으로 제주의 학연이나 지연에 얽매이지 않은 점이 특징입니다. 좀 밀고 있는 그런 거를 좀 따라가는 성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뭐 여기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영향은 별로 안 받지만 이제 점점 이렇게 이주민들이 많아지다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바뀌겠죠. 이 유입인구층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로의 표 쏠림 현상이 없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의 표심을 끌어안기 위한 후보들의 전략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이어서 김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에도 몇 개씩 쏟아지는 총선 예비 후보들의 공약들. 눈에 띄는 점은 이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입니다. 예비 후보들은 이주민 지원센터 건립과 제주형 귀농귀촌 허브센터를 짓겠다는 것부터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친화 정책 강화, 청년 농업 육성 체계 마련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선거에 적극적인 참여층으로 전 부어집니다. 한정적인 지역에 이제 집착하는 그런 공약만을 남발해서는 그분들의 호응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최대 현안인 제2공항 문제에 대해 여당 예비 후보들은 에어시티와 건설 촉진 특별법 등 공약을 쏟아냈지만 야당 예비 후보들은 주민의견 수렴과 원점 재검토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1차 산업 분야에서는 여야 모두 최저가격 보장제와 감귤산업진흥원 설치 등 적극적인 지원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선거 캠프가 이렇게 인력이 탄탄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거 없이 단순히 그 즉흥적이고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그런 이제 그 공약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희룡 마케팅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새누리당 예비 후보들의 성적과 함께 현역 야당 의원들의 사선 달성 여부도 관심거리입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바뀐 유권자 지형이 그동안 학연과 지연을 중시해 괜당 선거로까지 불리던 제주 지역 선거판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지도 큰 관심거리입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